너 일단 이제 오늘부터 딱 해서 알겠지? 그거 이제 복습해야 돼. 알겠지? 어, 네가 너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네가 하고 다니는 방법들 그래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돼. 알겠어? 그게 너를 위해서 좋은 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서로야 서로. 알겠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 알겠지? 어, 어 그래요. 어, 야, 뭔 내용이죠? 이거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어디까지 했었지? 그 드라운까지 했지. 여기까지. 네. 어, 그래. 아. 일찍 지났는데. 아, 사실은 어제 좀 봤거든. 내가 어디까지 했지? 어, 다시 좀 찾아봤어요. 어. 그래요. 어, 이거가 어, 그 내용이 어,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어, 어떤 그 속담을 볼 때. 근데 look at ASB라고 했나? 뭐로써 어, 이거를 이거로써 볼 때 그죠? 속담의 어떤 표현, 어떤 측면, 어, 특정한 세계관의 어떤 측면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어, 아니면은 어떠한 민족의 어떤 이제 정신, 멘탈리티가 뭐 사고 방식,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로서 바라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속담 하나를 가지고 이 민족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지. 즉, 그 어떠한 고정된 결론, 뭐에 관한 소위 말하는 내셔널 캐릭터 이런 이제 그런 특성. 에 관한 어떤 고정된 결론이 이렇게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용이 그거야.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특정 속담의 빈번한 사용은 다른 사회적 문화적 지표와 함께 사용되어 공통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속담이 빈번하게 사용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건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속담이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했을 때. 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어디까지 했었지?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도입이라고 했지. 여기 드라마까지가. 맞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there are so many popular proverbs from classical, biblical, and medieval times current in various cultures that it would be foolish to think of them as showing some imagined national character. 이게 조금 그 해석 부분을 잘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 해설지 좀 펴고 보면서 이렇게 바로 대입시켜서 보는 게 좋아. 말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단어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떤 국민성 이런 건 안 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근거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근거라고 나와있죠. 근거. 그래서 방금 위에서 말했던 이런 거를 이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라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There are so many popular. 여기서 나오는 게 그 so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이 소대시 되는 거예요. 소대.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거. 자, 일단 너무나 많은 어떤 뭐 인기 있는 속담들. 자, 근데
여기에서 더 뭐 클래식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근데 잠깐만 현재 다양한 문화의 존재 아, 이 문제 조금 살짝 어렵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열려있지만 자, 다양한 문화의 존재하는 자,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 from 이하 있지, 이거 얘가 지금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여기 current 얘도 얘는 형용사거든. 형용사인데 얘가 또 타법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꾸며주는 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석할 때 좀 그럴 수 있지. 자, 어쨌든 어쨌거나 자, 이런 것들 근데 뭐 고전 그 다음에 비블리컬 하면 이제 성서 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세 뭐 시대로부터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고대 시대, 성서 시대, 중세 시대로부터 이렇게 여기 시대가 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구만. 그러니까 고대 시대 거기 이제 설명이 나온 것처럼 성서 시대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 다음에 중세 시대로부터의 속담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쵸? 이런 다 속담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current 자, 다양한 문화에서 여기서 current는 자 여기에 current가 안 났네, 그죠? 존재하는 현재의 현재 다양한 문화의 존재하는 current 여기서 내가 현재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재 다양한 문화의 존재하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서부터 있던 속담인데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에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라는 거야. 너무나 많아서 자 이게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이 좀 자 이거 하는 것은 좀 되게 멍청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hink of ASB예요. ASB. 여기 think of를 아니, 세모랑 좀 이런 식으로 체크해야 되고 think of ASB. 그래서 이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을 자, 뭐라고 여긴다. think of ASB. A를 B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보여주는 건데, 어떤, imagined, 뭐, 상상된, 뭐, 이거를 여기서는, 짐작되는 국민성을 보여준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다. 짐작되는 국민성. 여기서 imagined가 이제 뭐, 짐작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는 이게 국민성, 국민성을 보여주는 거로 여기 있는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속담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속담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속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이게 누구냐? 정녕. 왜 왔냐? 아 단어. 어 그래. 어 이걸 가지고 이런 국민성을 짐작해서 뭐 우리나라에 관련 속담이 되게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국민성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속담 수가 너무 많다 이거. 이해됐어? 한마디로 속담이 국민성을 보여주기 조금 힘들다 그런 말이야. 말 자체에서 국민성이 드러나는 거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외양간다 지금 외양간 우리나라 국민성이 드러나는 거 안녕하세요. 단어 저기 있을까? 편집이요? 자 근데 잠깐만 이거를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끝까지 보고 한번 보는 게 좋거든? 잠깐만 영어 쓰기나 잠깐만 은준아 너 12라고 그랬지? 네 금지고 금지고 하면 돼요? 아 은준이가 지금 여기 있구만 상우? 상우는 상우는 단어 다 통과했어. 냉편이 한번 쓸게요. 지금 저거 나오는 거 저기 갖고 해. 12 그거니까. 이제 중요한 게 뒤졌어. 얘들 지금 이제 이제 더 갈굴 거야. 더 빡세게 해가지고 뭐해? 맞아요. 맞지? 얘네들 이제 예비 중이니까 이제 곧 시험이죠. 얘네들. 그렇죠? 자유현재. 이제 4월부터 시험이니까 가고 됐습니까? 예비 중이 안 됐습니까? 뒤졌어. 자, 아무튼 그래. 뭐 그렇대.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됐고 여기서 이제 좀 문법적인 거 좀 체크하고 가보자. 여기 아까 소대에서 이거 that 이게 that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니? 뭐 위치나 what이나 이거. 소대시 완전 기네. 그지? 맞아요. 이렇게. 왜 안 쓰냐? 아니,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지금 너 하고 있잖아. 보고 계속 보면은, 보다 보면은 이렇게 돼. 그니까 중요한 게 복습이야, 복습. 내가 요새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초딩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복습을 진짜 하니까 애들이 딱 그게 되더라고. 그래요. 아무튼 독일국도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가 꾸며줘야 되니까 이거 형용사 해야 돼. 한마디로 부사 쓰면 안 돼. 이건 좀 어렵다 아닌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떨어져 있다고. 근데 얘가 명사를 꾸며줬잖아. 그러니까 부사 쓰면 안 된다. 알겠어? 네. 저거 거기다 적어라. 알겠지? 그래서 뭐 currently 해버리면 맞는 것 같아, 괜히.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렇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일 것이다. 아까 뭐 가져오기로 했고, 여기 댐 있죠. 대명사도, 그죠? 대명사도 뭐가 중요하다? 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리킨 게 뭔지 알아야 돼. 이거를 is로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는? 복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단수를 나타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왜 낼 수 있냐? 애들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뭔지 모르면. 이게 뭘 나타내? probables 나타내는 거야. 속담은 to. 그러니까 댐을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들을 뭐뭐 하는 거로서 이건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ing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성 입장에서는
짐작되어지는, 상상되어지는 얘가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키피스 너 알지? 그래요. 아무튼 이 문장은 어떤 이런 그런 어법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중요한 게 좀 들어가 있다. 응? 이렇게 원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이 질문이 이렇게 간단한 질문 아니에요. 그치? 자, 아무튼 그래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속담이 이러한 뭐 아까 얘기한 뭐 사고 방식이나 어떤 국민성 이런 거를 표현한 그런 거랑 그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볼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국민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근거라 그랬지. 왜? 이게 왜야? 너무나 많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얘 걔네들이 어떤 짐작되어진 국민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어리석다라는 거야. 너무나 많아서 원인이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제래요. 반론 이걸 주제 이게 주제야. 한마디로 여기까지 별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추임새 만든 거지. 약간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이런 거야. 그지? Nevertheless, 뭐 nonetheless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Nonetheless, nonetheless, nonetheless. Nevertheless 그런 걸 구하고 뭐 however 당연히 쓸 수 있죠. 자, the frequent use of certain proverbs in a particular culture could be used together with other social and cultural indicators to form some common concepts.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냐. 자, 얘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속담이 국민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랬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frequent use. 빈번한 사용이에요. 뭐가? 속담이 빈번하게 사용되면 이란 뜻이야. 속담이 자주 사용되면. 그죠? 어떤 특정한 그 속담이지. 근데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 뭐, 우리 문화에서 뭐,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자주 사용되면은 그런 빈번한 사용이 could be used 이렇게 사용될 수 있대요. 자, 함께 뭐와 with other social 이런 거 그제 여기까지 다른 사회 그리고 문화적 자 indicators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가리키는 것 이런 거거든요. 지표 이렇게 하네요. 이제 인디케이트가 가리키다니까 지표예요. 지표들. 자, 그러면은 다른 어떤 이제 사회나 문화적 지표들과 함께 사용이 돼서 used. 그래서 그게 되어서 뭐뭐 할 수 있다. Be used to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자, be used to 이게 뭐 결과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결과로 봐도 돼요. 조기동사의 부사적 복귀에서 이렇게 사용이 돼서 그 결과 뭐 한다? 어떤 공통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몇 공통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 자, 뭐, 됐지.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뭐 반론을 할 수 반론이고 반론이면서 이게 주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얘가 특정한 이거에 빈번한 사용, 특정하게 빈번하게 사용되면은 결과적으로보다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거 핑칸으로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핵심이 이거니까. 이제 어떤 공통된 개념 같은 거는 형성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성보다라도 공통된 개념을. 그렇지. 그러면 이 공통된 개념이 약간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 예를 들면. 그렇지. 예를 들면.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했고 요 마지막 부분이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냐?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대요. 예시로. 자, 뭐 대체 자. 더스. 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러므로 이제 약간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약간 결론필 나는 이제 예시라고 하시겠지. 여기 nonetheless, thus 이거 두 개 나올 거 당연히 잘 보시고. 그러므로 할 때는 뭐 therefore, thus, hence도 있는 거 알지? hence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hence도. 자, 만약에 자 만약이라고 하시는 게 예시예요. The Germans really do use the proverb, 뭐 이거 the morning hour has gold in its mouth with high frequency. Then it does mirror, at least to some degree, the German attitude towards getting up early. 아, 그럼 이제 살짝 가시죠. 자, 뭐냐면 봐봐. 그래서 자, 이 독일인들이 정말로 사용한다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if 저리 여기까지. 자, do use 하면은 얘가 이제 그 강조해 주죠. 정말로 사용한다면 일반 동사 강조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해. 자, 뭐 이런 속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 시간이 그곳의 입에 금을 가지고 있다. 그죠? 무슨 말이야? 아침이 금만큼 중요하다는 아침 시간. 그래서 독일인들은 어떻게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늦게 자고 뭐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근데 진짜 나 캐나다에 있을 때는 신기하게 해 떨리면 자더라. 거기 문화가 진짜 애기들이 진짜 한 8시 뭐 이런 8시? 자, 8시 9시면 자. 그리고 일어나는 게 막 5시 일어나. 해뜨면 일어나. 근데 우리나라 약간 좀 이제 반문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웃긴 게 그 부모님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어른들도. 거기는 반문화가 없잖아. 다 그냥 가족들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면은 그지? 근데 어떻게? 아주 높은 빈도로. 프리퀀시가 이제 빈도 횟수 그런 게 돼요. 주파수라는 뜻도 있지만. 자, 이걸 매우 많이 써. 예를 들어서.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식은 좀 먹기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이 속담이지. And does mirror 얘도 강조하는 거지. 정말로 mirror 하면 얘가 동사로 뭐다? 거울을 보면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mirror는 보여주다, 반영한다. 뭐 reflect랑 같은 거야. reflect 보여준다. 그쵸? 적어도 to some degree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란 뜻이에요. to some degree가 정도인데 여기서 extent도 쓸 수 있어요. to some extent 얘도 같은 뜻으로 extent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적어도 반영한다. 뭐를?
독일인들의 태도를 반영한 이야. 얘가 이제 반영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근데 뭐를 향한?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한 태도. 그지? 그런 태도를, 아, 적어도 그거는 보여준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걸로 해서 모든 국민성을, 아, 그러면 독일인들 다 일찍 일어나! 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공통된 거,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태도가 있구나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공통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공통분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근데 독일인들이 독일인들이 뭔가 일찍 일어나는 거가 좋다라는 뭔가 태도가, 이 공통이라는 게 독일인들의 공통을 얘기하는 거지. 독일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공통된 개념. 무슨지 모르겠어. 그래? 약간 어려워요. 어, 맞아. 어려워. 그러면 잠 봐봐. 잘 봐. 이게 봐봐. 이 밑에 있지. 요거 보면 또 이제 이해될 수 있거든.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공통된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 자, 아무튼 잠깐만 이거 하고 밑에 가볼게 그러면. 그래요. 여기서 이제 뭐 그 이제 어법적인 거 하면은 이거 당연히 뭐냐 일반 동사 강조의 종류 이거 둘 쓰고 나서 알지?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뭐 됐고 얘도 마찬가지 더즈 쓰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이 아닌지 당연하게. 자, 그래요. 자, 지우고 그러면 밑에 거 볼게요. 말이 어렵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좀 볼게요. 이거 질문 자체가 약간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게 뭐 정답이 54% 이렇게 나왔는데, 반 막 반 틀렸다 뭐 그런 건데, 6월 모의고사 직원을 자, 보자. Although a purpose cannot directly, 자, 요거 답이 2번. 자, reflect. National character. 자, 여기. 여기까지. 자, 비록 속담이 직접적으로 보여줄 순 없다. 국민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순 없지만, 자, 빈번한 사용이야. 자, 어떤 특정한 속담의 빈번한 사용은 뭐뭐할 확률이 높다. 자, 뭐를 형성하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개념 한 국가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까 공통된이라는 게 일반적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특정 속담들의 빈번한 사용이 한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쉽다. 형성할 확률이 있다. 모든 국민은 그렇지 않, 모든 국민이 그렇다고 볼 수 없지. 그렇지. 국민성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지. 무슨 말이겠지? 네. 그래.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나중에 다시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